한국인이 실수하기 쉬운 영단어 발음 쉬운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. 첫 번째 단어를 들어보시겠습니다. Germa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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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레스가 맨 앞에 있습니다. German. German. 우리 한국인들은 게르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. German이라고도 합니다. 뭐 저먼도 그렇고 젊은도 그렇고. 근데 원어민들은 지금 German, 맨으로 발음하고 있습니다. Germa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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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단어를 들어보시겠습니다. Souveni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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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음절의 스트레스가 오고 있군요. Souvenir. Souvenir. 기념품, 선물,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또 추억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. Souvenir. Souvenir. 니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. Souveni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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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째 단어 들어보시겠습니다. Islan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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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? 아이슬란드 하면 안 됩니다, 여러분들. 이때 S는 묵음입니다. Islan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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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단어 들어보시겠습니다. Attire, attire, Attire. 이 음절에 스트레스가 오고 있군요. attire, attire, 옷 또는 의상 또는 복장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attire, attire, 이 음절에 스트레스 옵니다. Attire. atti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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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ttire. 그 다음 단어 들어보시겠습니다. Holiday, holiday, Holiday. 스트레스 맨 앞에 있습니다. holiday, holiday, 우리 한국인들은 이 단어를 홀리데이라고도 합니다. holid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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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일, 명절, 공휴일, 휴가,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holiday, holiday. 그 다음 단어를 들어보시겠습니다. 큐바, 큐바, 큐바. 우리는 쿠바라고 하죠. 큐바, 큐바, 원어민들은 큐바라고 합니다. 원래 발음교를 보면요. 쿠버로 돼 있어요, 여러분들. 근데 원어민들은 큐바. 큐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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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바. 이것으로써 쉰 아홉 번째 영단어 발음을 마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